자, 그러면 이제 가장 핫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. 내치지 마 않는다면 나갈 마음이 없다. 네.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? 네.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. 라디오스타 맞습니다. 그때 당시 계약이 5개월 남았을 때였어요. 그리고 앨범이 한 장이 남아 있고 멤버들이랑 아무 얘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앨범이 끝나고 얘기를 했었어요. 더블에서 웅일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보여주지 않았나. 해체는 아니고 따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멤버들이랑 얘기한 끝에 이렇게 각자의 갈 길을 가자. 그래서 멤버들이 각자 자기 세계 맞는 회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. 뭐 계약이 만료가 됐고, 네. 그럼 계약이 만료된 이제 본인 의지대로 이제 뭐 이적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속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데뷔 때부터 네. 김혜중 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은인 중에 은인인 건 네. 사실이지 않습니까? 네. 사장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? 이제 사장님이 호텔 바로 부르셨어요. 야, 너 어떻게 할 거냐? 이래요. 제가 네? 이러니까 아니 있을 거 말 거야.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지. 뭐 힘들게 서로 죄.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하니까 사장님이 말해. 잠시만요. 술 한 잔 따로 먹고 사장님 말해. 두 잔 따라 먹고 이렇게 한 병을 먹었어요. 사장님 저 사장님 곁에 아닌 다른 곳에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. 딱 얘기했어요. 사장님이 딱 이러시는 거야. 아들아, 네가 그렇게 고민할 게 뭐냐. 남자인데 항상 힘든 거 있으면 말해주고 회사 못 구해도 뭐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, 본인께서.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지금 쓰러지셨단 말이죠, 그죠? 그죠.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또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, 그죠? 그죠.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쓰러지기 전에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저는 못 나왔을 거예요. 네네. 네. 그래서 제가 딱 회사를 나가고 드라마든 음악 프로그램이든 꼭 1위를 하면은 꼭 상을 받게 된다면 이원사님 나와서 저 잘 해냈습니다. 건강하세요.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어요. 그게 내가 앨범 내서 딱 처음으로 하고 싶은 1위 그거였어요.